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는 피셜 그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이 14화입니다.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이 그놈의 멤버분들 다 모이셨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원 선생님께서 책을 내셨어요. 아, 네. 저희 진행자들한테도 이렇게 직접 사인해서 사인과 함께 네. 뭐라고 써 있어요? 각자 다 글귀를 적어주셨더라고요. 안 돼. 아, 이거는 또 지켜줘야지. 아, 왜 비밀이에요? 나한테는 뭐 거의 무릎 꿇었어. 아, 이 호칭도 사장님. 아. 대사장님 이렇게 되겠네. 어머나 어머나. 나한테는 쌍욕이 많아. 이 새끼 저 새끼야 뭐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 가수 이승환님 아시죠? 네. 어제 저희 엠크나이트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라이브 했는데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네, 네. 녹음일 기준으로 근데 이 역사는 피셜 그놈을 엄청 즐겨 보시더라고요. 아, 진짜 가끔 제목이 좀 자극적이 달리면 그 부분만 엄청 찾아보는데 안 나와서 끝까지 본다고. 언제 나오나 하고 보다 보면 끝까지 봤다고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걸 봐서 진짜 보시는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전문가분들을 좀 더 극진히 모시라는 거예요. 아~ 이 두 분의 공신력이 살아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저한테 깝치지 말라고 그 두 분한테 그 두 분의 신뢰도에 상처내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찬대하긴 하죠. 네. 그래서 두 전문가분들을 제가 이제는 이제 업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예. 이 두 분이 계셔야 그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사실 홍섬이 지금 당장 나가도 별 큰 문제 없어요. 여기 누가 앉아 있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두 사람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네. 둘이 대담한 것 같아요, 사실. 나 가끔 쉬고 싶다 그래서 두 분이 하고 가시면 안 되냐고. 근데 댓글에 홍섬이 아나운서 네. 요즘 칭찬 엄청 많이. 아, 그래요? 왜 그러시지? 직접 단 거예요. 서민 씨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왜냐면 감정 이입을 서민 씨한테 하는 것 같아. 모든 분들이 다 역사를 잘 아시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뭐 이놈들이 뭐 틀리나 또 그렇죠. 확인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실 텐데 서미 씨가 저렇게 바닥을 깔아주니까 아, 난 그렇게까지 개차반은 아니구나라고 마음의 위안을 얻나 봐. 다들 생각보다 그리고 그 저 때문에 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문에라고 정확히 발음해 주셔야죠. 네. 네. 저 때문에 난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어. 아니, 무슨 소리야? 선생님 좀 올려주려고 했더만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때문에 네네 저 때문에 김 선생님 이런 죄송한데 차라리 정치 얘기를 하시고 이런 거에 일부러 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네. 저 콤마 때 저 덕분에 네. 저 덕분에 장원 선배가 되게 똑똑해 보이나 봐요. 네. 아, 왜 그 얘기 그 얘기 왜 하죠? 내가 실제로 똑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똑똑하게 된다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알더라고. 자팍다식해. 네. 사실 뭐 45등이 50등만 있어도 네, 든든하거든요. 뒤에 4명만 더 있어도. 네. 정말 근데 극소수의 한국인들 빼고는 보통 대부분은 수능 시험 치고 다 잊어버리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리고 그 이후로 역사 공부를 거의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가끔 놀랄 때가 내가 진짜 많은 걸 모르고 있구나 해도 놀라지만 이렇게 이 그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네.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완전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다가 다시 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인물 누굽니까, 쌤? 아, 오늘은 그 놈이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년이에요 네. 오늘은? 거침없이 얘기해줘서 고맙다. 여기서 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그래, 없잖아. 이거밖에 없다. 너밖에 없지. 그 여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아, 네. 아 착한 사람이요? 천추태후입니다. 천추태후. 오,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 배종욱 씨였나? 채시라씨. 두 분 조금 다른데. 그걸 꼭 지적해. 아니, 헷갈릴 수 있어. 배종옥 채시라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 그렇죠. 네네.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자. 천추태후는 이 원래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 아, 원래가요? 이 극화된 이 드라마 천추태후보다 원래 있었던 역사가 훨씬 재밌어서 좀 별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제로 더 재밌는 일이 많은데. 아, 약간 몸살이었구나.
드라마가 따위보다 여기 좀 지향점이 약간 조금 너무 나간 게 좀 있어요.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껴 넣는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재밌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아무튼. 아 그래요? 원래 이 사람 인생 훨씬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재밌는 원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스는 기초 피부 솔루션 아이세라입니다. 무더워진 날씨로 피지 분비량이 늘고 모공은 축축 늘어지고 또 피부로 고민이 많은 요즘 매일 더 예뻐지는 아이세라로 일주일에 한 번 빙하 머드팩, 자기 전에 간편하게 수면팩, 매일매일 아이세라 클렌징폼으로 건강하게 피부 건강 놓치지 마세요. 가장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퍼펙트 세트 구매 시 패키징 서비스 무료 업그레이드 및 미용 소품 3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의 날을 맞아서 캠페인 동참하고자 리유저블 컵을 사은품으로 제작해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드리는 행사도 진행 중인데요. 소중한 우리 자연도 보호하고 아이세라로 피부도 맑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노코스 단내 또는 EJ몰에서도 구매 가능하고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면 빠른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제가 재원 쌤 아내분을 우연찮게 또 한번 뵀어요. 정말요?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아니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여기 근처에 볼일 보러 가는데 그때 가족분들이 다 오셨나 보더라고요. 일산으로. 진짜? 그래서 가족 식사하러 가시는 걸 제가 마주쳤어요. 근데 아내분이 미인이시더라고. 눈이 또 높으시구나. 다른 분 아니시죠? 아, 교수님, 생각 못했다. 교수님, 애가 있었다고요. 애가. 애도 같이. 이거 들으시다 깜짝 놀라셨겠다. 아 이게 되게 사고가 고려 스타일. 아내분이 이제 소노코스 아이세라까지 쓰시면 정말 어마어마하시겠다. 또 그때 선물해드렸잖아요. 아이 어머니라고 하시기에는 피부 상태도 그렇고 워낙 훌륭하셔서 아이세라를 열심히 쓰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 네. 좋아하세요? 잘 쓰고 계십니까? 네. 그 애가 발라줘요. 그 정도로 순하구나. 이게 아니, 애가 엄마를 발라준다고. 예, 애가 저 둘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래요. 제 딸이 아니 그 팩 머드팩도 해봤어요. 머드팩을 이렇게 바르는 게 이제 자기는 이제 물감놀이 하는 것처럼. 애들은 또 재밌어할 수 있으니까 초록색깔 이렇게 나오니까 양쪽에 귀여워. 이렇게 서로 바르면서 놀더라고요. 근데 애기들 있는 집이 진짜 다 좋아한다라고. 우리 PD님 애기들도 그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머드팩을 이렇게 좋아한대. 아 진짜요? 색깔이 애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가봐. 초록색이니까. 맞아. 그 되게 부드럽고 만지기 부담 없으니까. 지능놀이 하는 것 같고 그런가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배쌤도 피부 관리 많이 하셔가지고. 배쌤 워낙 또 피부 좋아가지고. 저는 뭐 피부밖에 없죠. 배피부. 아, 근데 요즘 유독 좀 피부 좀 좋아지는 것. 광 좀 나요, 광. 그렇죠, 광 나죠. 네. 피부 관련된 얘기는 다 받으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제품들 수면팩. 그리고 머드팩, 클렌징 폼까지 3종 다 구매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중에 이제 한두 개만 써보겠다면 클렌징 폼이랑 수면팩은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써보시면 네. 정말 만족하실 그런 제품들이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에 국산 한우뼈와 한우 소머리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낸 진한 사골 육수입니다. 소머리 설렁탕, 사태 설렁탕, 도가니탕이 있어 좋아하는 고기를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최소 주문은 3팩부터입니다.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사장님이 직접 하고 있어서 믿고 드실 수 있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주부들 반찬 걱정도 없습니다. 떡국이나 김치찌개 등의 육수를 사용하시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재구매율이 아주 높은 나을 설렁탕 택배로 주문하시면 매장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 나을 설렁탕 검색하시거나 010-3371-462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나을 설렁탕. 저 요거는 이제 엠크나이트에서 먹는 것도 보여드렸고 했는데 국물도 일단 맛이 깊고 진하고요. 아, 고기가 진짜 제대로입니다. 고기가 이 도가니도 있고 그리고 사태도 있고 소머리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빼고 다 먹어봤는데 다 괜찮았어요. 진짜. 소머리 사태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보통 설렁탕 막 색소 넣는다 루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완전 무색소라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그 프림 넣어가지고 프림 넣은 건 전부 예쁘게 뽀얗게 하얗거든. 여러분들 설렁탕 드시러 가셔가지고 색깔이 진짜 연출한 듯이 하얗다. 그거는 이제 연출한 색깔이에요. 프리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요거는 보시면 진짜 뼈 육수 색깔이 딱 그대로 약간 노랗 노리끼리한 색깔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았던 얘기니까. 우색소 무방부제. 네. 나을설렁탕 여러분들 몸에도 해 없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나을설렁탕 맛도 끝내줍니다. 고기도 끝내주고요. 꼭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3371-4624 010-3371-4624 나을설렁탕이었습니다. 대부분 천추태우 그러면 좀 밝혔다. 아, 남자를 좀 밝혔다. 요 정도 요, 알려져 요. 있죠. 어, 예.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혹시? 천추태우? 알아요. 드라마 봤겠지도. 아, 드라마 봤겠지. 아, 드라마. 진짜 네네. 여부 여부. 천추태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람의 가계를 네. 조금 빡세게 파야 돼요. 아, 소상공인이었어요? 가게 말고 가게도요. 아, 가게도. 아, 네, 가게도를 조금 파야 되는데 원래 천추태우는 이름이 천추태우는 아니고요. 헌의 왕태후가 공식 명칭입니다. 헌의 헌의 왕태후. 왕태후. 그러니까 태후라는 뜻이 황제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헌의 왕후였던 거죠. 헌의 왕후였다가 헌해요. 헌해. 에. 헌애. 네, 헌애 왕태후. 아, 헌애 왕태후. 네. 이게 왜 이렇게 불리냐면 아들이 목종이거든요. 네. 이건 정말 쓰면서 필기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네. 복잡해요. 아들이 목종이 아들인데 이 사람의 재위 시기 때 섭정을 해요. 근데 그 섭정을 했었을 때 살던 집이 천추전이라서 천추태후입니다. 아, 네. 집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네네네네. 원래는 헌의 왕태후. 뭐 경기전이면은 경기태후가 될 뻔했네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천추전에서 천추태후. 네. 근데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냥 금수저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네. 태조 왕건의 손녀고요. 손녀이자 외손녀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쪽은 남매 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했었죠. 손녀이자 외손녀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둘 다 부모님이 둘 다 태조 왕건의 아들과 딸이에요. 근친혼이 네. 있었던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성종 목종 전이 성종이거든요. 네. 성종한테는 성종한테는 남매예요. 손종하고는. 아, 또 남매고. 네, 남매예요. 여동생인 거죠, 여동생. 개판이구만, 네. 진짜. 너무 어려워서 적다가 포기했어, 지금. 더 있죠?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아무튼, 천추태후는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광종, 저번에 기억하세요? 광종. 광종도 아빠가 왕건이고 부인도 왕건 네. 딸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인 경종이랑 결혼을 합니다, 천추태후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촌이랑 결혼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사촌이랑 결혼한 거예요. 사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왕건 가게 안에서 사촌 남매 그다음에 뭐 친 오빠 막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수저 완전히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그러니까 왕가의 피로 가득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라에서 근친혼이 가능했던 것도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쪽은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의 자식은 반왕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족끼리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네, 그럼요.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오히려 조선에서 볼 때 조금 이상한 거죠. 이게. 조선에서 볼 때 조금 이상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아버지 엄마 쪽이 다 왕건 가게다. 1번. 2번은 남편이 경종이었다. 네. 왕이었다. 네. 그 다음에 아들도 왕이 됐다. 네.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섭정을 일삼았다. 요거까지만 딱 기억하면 좀 편하긴 해요. 네. 아무튼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근데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친속관념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게 조선시대 우리는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한번. 네. 만약에 네. MC 장원님의 가계도를 그린다.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그러면 뭐 저 할아버지 정도부터 제가 아는 뭐 할아버지 정도부터 그렇죠. 그려서 내려가겠다. 위에서부터 내려가죠? 할아버지에서부터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네. 나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엄마 아빠.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세고 내려오는 건 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조부터 내려와서 그렇죠. 다섯 개를 자르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맞습니다. 관념인 거고. 방금 MC 장원님이 말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조선 시대부터. 네. 근데 네. 되게 희한한 얘기를 해주신 네. 거예요. 서미 씨가 하는 게 원래 우리의 전통이에요. 네. 고려가 이렇게 합니다. 네. 나를 기준으로 네. 아빠, 엄마.
가계도로 그렇게 가요. 그다음에 아빠, 아빠의 엄마. 엄마의 아빠의 엄마. 이렇게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가계도가 동그래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나무 같은 형태의 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통. 보통 예, 드라마에서 인물 관계도 설명할 때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듯이 예, 예.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김지원 선생님이 조금 아주 중요한 말을 속이란 말 썼어요. 속. 족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거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족이라는 것도 일종의 중국식 가계 제도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족과 속은 좀 다른. 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 독특한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막 개판이네 그러셨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다음에 이게 결혼 문화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네. 고려는 결혼을 하면 처가에 가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낳은 애들은 네. 외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가 쪽 가게에 있는 사촌 오빠는 남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결혼 제도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릴사위. 대릴사위. 네. 그죠. 그게 왜 그랬어? 우리의 전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전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까지 네. 퇴계 선생이 외탁을 하셨다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이유가 돼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천추태후네의 모계 쪽은 어떤 사람이었나.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네. 여기도 엄청난 집안인 거죠. 네. 외할머니 집안도 당연히 왕건의 부인이죠. 부인. 외할머니는. 네. 왕건의 부인인데 이 황해도 지역에 일단 엄청난 대호적이에요. 황해도 지역에 엄청난 대호적이고 왕건이 죽은 다음에도 40년 동안 살아있어요. 이분은. 이 왕건의 부인이고 네. 천추태후 외할머니가 네. 40년 동안 왕실의 웃 어른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때는 황해도 지역이 수도예요. 우리의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도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천추태후는 그래서 이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요. 외탁을 아까 네네. 하려고 했으니까 외할머니 밑에서 자고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가지고 네. 있다가 외할머니가 이제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잖아요. 경종이 네. 된 다음에 심지어 이 집안은 광종 때에 그 엄청 피해 숙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배웠죠 저희가. 살아남은 집안이에요. 살아남은 집안이라서 경종이 왕이 된 다음에 셋째 부인으로 천추태후를 이 외할머니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촌 오빠랑 결혼까지 시키는 네. 네. 그런 사람이 된 강력한 왕족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죠. 그때 네. 약간 여자가 좀 더 셌어요? 여자가 더 세지는 않죠. 당연히 남성이 센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의 지위?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그런 게 조금 더 좀 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높았다라고 얘기하면 또 12걸 사람 목소리가 좀 더 컸다라고 조선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조선 고려 때는 상당히 평등했다. 아들과 딸이 순서가 필요 없고 장녀가 있었으면 더 더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재산 상속에서 차별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을 넘어서 뭐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근데 일단은 좀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네. 그냥 주요 오늘 다룰 주요 사건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네. 그리고 따라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천추태후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네. 남편이 있습니다. 네. 경종이죠. 네. 근데 경종이랑 이 천추태후의 여동생이 또 결혼을 해요. 네? 경종이랑 네? 천추태후 여동생이랑 결혼한다고? 언니 동생을 네. 좀 그러니까 다 가지고 처제랑 결혼했다고요? 그렇게 맞나? 네, 맞죠. 아, 그렇죠. 자기 동생. 그러니까 네. 자매가 그쵸. 자매가 왕한테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시집 가고 결혼하는 건 그건 일상적이었어. 왕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아, 두 자매가 고려 존나 좋아. 왜냐하면은 이거는 왕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비들 사이 후죠. 후들 사이에 경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는 비들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있어 서로 죽고 죽이는 장희빈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매니까. 자매니까. 같은 가문이기 때문에 보존도 되고 또 분산이 안 될 수 있는. 나름 화목했겠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가족제 흔히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싸울 일도 없었던 게 말씀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언니 먼저 해. 이렇게 언니 먼저 가. 언니 먼저 가.
우리 나무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나무 얘기. 아 결혼. 아니. 결혼 언니 먼저 결혼해. 그치 그런 순서만 그런 순서만 잘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아. 어떻게 보면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그렇죠.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경종은 천추태후랑과의 관계에서 아들 하나 낳아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목종. 네. 그리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경종이. 아 이건 미스테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죽었어요. 경종이 네.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천추태후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사이에 아들이 하나 네.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가 한 살 백이니까 왕이 못 돼요. 네. 그럼 누가 왕이 될 거냐? 또 복잡해집니다. 천추태후의 친오빠가 해요. 아, 친오빠가요? 네, 왕을. 왜냐면 그쪽도 어차피 다 왕씨니까. 다 왕가죠. 다 왕씨니까. 그래도 어떻게 않네. 왕의 부인의 오빠가 해요? 그렇게 돼요. 이게 여기. 이제 왜냐면 형제 상속이니까 네. 가능한 형제 상속. 그러니까 그 고려 때는 그렇죠. 형제 상속이 더 강한 거예요. 왜냐면 장자 상속 왕이랑 네. 아내 오빠랑도 혈족이야. 다 혈족이야. 다 왕씨야, 다 왕씨.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랑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친속 제도를 설명드린 거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성종이에요. 성종. 그게 성종입니다. 네. 자 이제 성종 친오빠가 왕이 됐어요. 네. 아들이 하나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그럼 이 둘 그 경종이랑 결혼했었던 성종의 여동생 둘은 네. 왕 이 궁궐에 못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외척 세력이 또 땀만 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못 있게요. 그래서 밖에다 거주시킵니다. 네. 밖에다 거주를 시키는데 그들을 궁주라고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뭐, 문제랄 것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때 나이가 네. 천추태후가 18살이에요. 18살이요? 네. 남편이 죽었을 때가. 네. 그러면은 그 여동생은 어떻게 했어? 더 어리죠? 네. 그다음에 엄청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남자친구로 새깁니다. 둘 다. 둘 다요? 남편 죽으니까 둘 다 남자친구로 새겨. 또 그게 별로. 별로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야, 고려 짱 좋아. 그러니까 이제 팔관에 같은 데 가서 보고 연애하고 가게도만 문란하게 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무슨 외국 해외 토픽감 아니에요? 남편 쉐어하고 남편을 쉐어한다는 생각이 더 이상하네 갑자기. 이게 이러니까 네. 우리가 고려를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는 조선의 네. 관념으로 네. 고려를 보기 때문에 네. 서민 씨 같은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조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고려가 창피하고 창피하고 뭐서 문란하고 이런 잡놈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아무튼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추태후는 김치양이라고 하는 남자랑 네. 사귀어요. 김치양. 이곳 이분도 왜 내가 제일 야. 좋아하는 반찬은 김치양. 근데 김치양은 잡놈이 아니에요. 에, 이분도 귀족이에요. 이분도 귀족 네. 귀족 집안이고 신라 귀족이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천추태후의 외척 사촌 오빠예요. 사촌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친척 오빠예요. 남친도 친척이야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죠. 딱 근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친척 네. 오빠입니다. 친척 오빠. 그리고 여동생 헌정왕후거든요. 네. 이분이 만나시는 분은 왕욱이라고 이분은 또 삼촌이에요. 아, 삼촌이랑 숙부. 숙부랑 또 연인 네. 관계야? 왕건의 아들. 왕건의 아들. 외숙모는 죽고? 네. 아. 아닌가? 결혼 안 했나? 아 이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왕건의 아들이 엄청 많았죠. 네, 왕건의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분이랑 어쨌든 이제 연애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둘 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들을 낳아요. 연애로. 아 결혼 안 하고? 이게 미스테리예요. 결혼을 했었는데 자료에 안 남아 있는 건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었던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고려사 열전을 쓸 때. 이걸 결혼을 해서 났다고 하면은 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결혼을 두 번에 중혼이냐. 아, 그러면 이게 죽일 연놈들인데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걸 저는 누락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일종의 연애만 했을 수 있다는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기록에는 없어요. 김재원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했을 건 했는데 지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혼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계속 같이 살거든요. 아니, 같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다 받아들였다는 건데 아마 혼인 아니면 혼인에 준하는 관계가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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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관계 당연히 사실혼이고요. 왜냐하면 애들 애까지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김종서 고려사 고려세를 쓴 김종서 조선시대 걔가 보기에는 유학자가 보기에는 저런 쓰레기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목종이 지금 왕이 됐죠. 네. 나중에 이제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목종이 왕이 됩니다. 네. 천추태후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아까 사통에서 둘 다 애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다음 왕이 누가 될 거냐의 싸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새 내가 남자친구들하고의 낳은 자식들이 다 아들이었으니 그렇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고려사 고려 초기에 있었던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해종 죽은 거, 그다음 종종이 죽고, 그다음 광종이 오르는 사이에 엄청 많은 미스테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밝혀질 수가 없는, 밝혀질 수가 없어요. 이거 사료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강조의 난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료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유추해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또 역사 뇌피셜이 또 그런 유추해보는 맛으로 보는 역사 방송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을 붙여보는 작업도 있다 해보죠. 네. 얘기 다 들어보고. 근데 좀 희한해요. 천추태후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동생은 안 먹고. 왜냐하면 동생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 동생의 아들이 이겨요. 아, 그래요? 네, 동생의 왕이 아들이 되니까, 왕이 돼서 거기가 승자의 역사네. 그렇죠. 네. 그분이 현종이 되는 건데 아니면 이게 혈통이 어쨌든 숙부는 나발이다. 여기는 왕씨의 혈통이고 김치향은 김씨니까. 김씨. 그렇죠. 신라 쪽이죠. 이러니까. 네. 그래. 신라 쪽이겠네. 왕씨의 적통이 네. 누구냐에서 승리한 그렇죠. 거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천추태후가 유독 유학자들이랑 성략자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요. 아~ 왜 뭐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애인이 있었잖아요. 애인이. 네, 왜 일단... 여동생도 애인이 있었는데 왜? 그 애인 근데 그 애인은 왕실애니까.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왕실의 후손이랑 사통했냐, 김씨랑 사통했냐 이것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조금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목종이 왕이 됐을 때 섭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목종의 나이가 18살이에요. 그럼 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나이인데? 근데 섭정을 합니다. 아, 예. 욕심도 좀 있었구나. 권력욕이 굉장히 셌다. 아. 요게 조금 이제 쪽 이건 당연히 조선의 입장에서도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다 큰 성인 아들을 두고 숙종은 14살에 왕이 됐는데 이상한 거죠. 여자가 권력욕을 부렸으니 욕먹을만 하지 그렇죠. 라고 조선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욕심만은 엿폈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플러스 덮이는 게 뭐냐면 김치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지. 굉장히 이상하게 써놔요. 아, 이분 이름 때문에 그런지 계속 사치했을 것 같은 느낌이 왜 드는 거야 계속. 아, 사치도 사치인데 일단 이분이 굉장히 섹시한 바디를 가지고 있나요? 네. 김치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승려예요. 승려라고요? 절에 있는 네, 승려예요. 승려. 아. 승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승려고 성격이 강교하다 이렇게 써 고려사의 김치향 열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도 네. 간역자 열전에 네. 네. 성격이 간교하고 음경이 수레바퀴를 능히 걸 정도였다. 이 새끼들 질투했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이 정도로 쓸 정도면 완전히 질투했네. 반역자였다. 질투했네. 이게 무슨 괴물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라스푸틴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라스푸틴입니다. 이 사람을 라스푸틴처럼 그려놔요. 그래서. 아니 근데 라스푸틴은 증거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보존된. 근데 김치향은 그게 없는데. 그렇죠.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써놨을까. 크고 단단했다는 거죠. 아 강습도까지. 아, 이게 왜냐면 음경을 그 수레바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뭐 무거움 무거움을 상징해요 수레바퀴. 네. 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실제로 수레바퀴를 뭐 그 들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정도로 강직도를 상징하는 거. 선생님 손. 아, 수레바퀴를 깬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 무슨 말이야? 수레바퀴가 무거운데
그 무거운 거를 걸어도 음경에 걸어도 내려가지 않는다. 아, 깬다가 그런 의미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을까? 그걸 만났던 여자들이 다 증언을 해준다. 대회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김치향을 욕하는 것도 있지만 천추태호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남자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렸었던 여자.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런 거랑 당연히 그러니까. 천주태우를 정치적으로 뭉개뜨리려고 네. 하면 그러니까 음탕한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김치향의 능력을 계속 성적인 것으로 한정시키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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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치향은 신라 왕족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신라 왕족들은 고려 시대에는 중을 만들어 버리죠. 아 그래요? 정치적 힘을 뭉개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중이 뭐 중이 뭐 나쁜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그 기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아니 억울했겠다. 아니 억울하진 않나? 좋아 김치야. 아, 김치야. 좋아했을 수도 있어. 천추태우는 매우 흡족했다. 조선시대 이 쓴새끼들 질투야 질투. 말도 안 돼. 네. 사실 실제로 그만큼 아닌데 그게 소문나면 좋을 수도 있지. 뭐라고도 못하고. 아니 뭐 음식점으로 비하면 맛집으로 소문이 남은 거야. 그냥. 그냥 그런데. 꼭 한번 들러야 할. 그러는 걸로 소문이 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김치향이 무슨 짓을 했느냐인데 김치향은 뭐 다른 거 다 제끼고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은 비선이에요. 비선인데 인사권을 갖고 흔들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비선 실세. 그렇죠. 비선 실세인 거죠. 그 천추태후 옆에서. 네. 네. 그야말로 문고리 권력이었네. 문고리 권력이죠. 문고리 권력. 비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목종은 뭐했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18살이나 되는데. 그렇죠. 그 세력들도 있었을 거고 목종을 따르는. 그렇죠. 근데 이때에 정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사료도 안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목종이 목종 나름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목종을 천추태후 김치향 한 세트로 묶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셋이 아들 엄마 양아빠가 그냥 셋이 한 팀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종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다른 동생이잖아요. 시다른 동생이 워낙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를 제끼고 왕이 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에 왕 정도 뭐 하면 되겠지 뭐 정도로 생각했었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종과 천추태후의 관계가 나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도 그다음에 마마보이예요. 좀. 아니 그러니까 18살이 넘어서까지 엄마가 섭정을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말없이 그냥 다른 거 보면 그냥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었던 왕인 것 같기도 하네. 그때가 18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대 아니에요? 그렇죠. 20대 이상이 되는 거죠. 정신 역량으로나 이런 걸로 따져 보더라도 이제 완벽한 성인이지. 광개토 태왕이 17살에 즉위하시고 그러면 그때 힘을 발휘했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왕의 그 정도 칭할 정도 열렬은 굉장히 센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둘은 같은 세트일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김치향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냐. 요거는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엄마의 남자친구 좋아하면 네, 아들은 사실 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새아빠니까.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인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어떤 거 이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종에 대해서 미리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리면 목종은 그 아마도 동성애자였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후사가 없거든요. 후사가 없다를 다 동성애. 결혼은 했어요? 있죠. 부인이 있는데 부인과 회사에서 없고요. 후가 있으신 거지.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남성과 통했다. 네. 이건 공식 자료예요. 그러면은 고려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 그 고려 때 그 이전에 그걸 그렇게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쌍화점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쌍화점. 그러니까 쌍화점. 쌍화점. 뭐. 우리 조인성 나오는 그거. 그리고 신라 때도 화랑 얘기가 많이 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렇게 쓴 건 쓰는 건서 우리가 그렇게 읽지만은 당시에 꼭 그랬을까?
이 부분을 사실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의 성 개념이요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죠. 어. 굉장히 특이해서 솔직히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근데 왕들의 기록들에 동성애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좀 자주 등장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흠이었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도의 어. 최초의 LGBT 국가. 어. 아니 뭐 중국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동성애라는 것도 우리가 이성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초에 이때는 애에 대해서 맞습니다. 애초에 아~ 성별의 구분이 없었을 수도 있는. 사실 동성애에 대한 터부시하는 이런 문화는 기독교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주로 한, 기독교 그쵸?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한참 뒤의 얘기고 어. 당시의 어떤 성관념으로는 이게 꼭 죽일 놈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영역에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 동성애를 즐겼다는 게 디테일하게 사료에 나오거든요. 목종이 그 유행간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유행간이라는 강대관 씨. 유행가 말고 유행간 간. 유행간이라고 하는 되게 잘생겼었대요. 그렇게 네. 나와있어요 기록에. 용모가 뛰어난 남자가 네. 있었는데 네. 그 친구랑 자주 관계를 가져서 얘가 그 정치를 자주 유지했을 정도로 이 관계들을 봤을 때 아마 그렇게 봤을 거예요. 목종도 마찬가지고 천추태도 마찬가지고 얘는 동성애를 즐기니까 어차피 얘는 후사가 없을 거고 조선의 관념으로 내가 내 자식한테 꼭 물려줘야 된다는 관념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의 어떤 후사 개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잠깐 목종이 왕이 되기 전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왕욱과 네. 이 천추태후 동생 사이에서 낳은 네. 아들은 도대체 그럼 어디 있느냐 이랬기 네.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성종이죠. 네. 천추태후의 오빠가 왕인 시절을 조금 봐야 돼요. 성종 이름부터 성종이잖아요. 네. 이분은 유학을 신봉한 왕이에요. 이때 네. 중국식 제도 개혁을 선구적으로 했었던 사람이고 원래 성종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묘호를 그런 일부 그런 사람들한테 중국식 관료 제도를 안착시킨 조선의 네. 성종, 고려의 네. 성종 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종 눈에 그럼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죠. 천추태후와 이 헌정 왕후 네. 이 동생의 사통이 네. 굉장히 불경해 보였겠네요. 그렇죠. 이상해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둘 다 남자들 네. 그 애인들 네. 여동생의 애인들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아, 못 놀게. 그래도 죽이진 않고 다 유배 보냈네. 네. 유배를 김치향도 보내고 김치향 왕도 보내 왕 멋있. 근데 성종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랑 같이 정치를 해야 될 애들이 유학자들이에요. 그렇죠. 최승로의 시무 그렇죠. 제일 네. 제일 친하게 지냈었던 사람이 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성종의 선택에서는 그러면 아니 저 황제시여 당신 동생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라고 유학자가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 정치적 선택으로서 그럼 잠시 유학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종의 입장에서. 심지어 천추태후의 남자친구는 승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을 때예요. 나중에 태어납니다. 없었고 헌정왕후와 왕욱 사이에는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 네. 근데 왕욱을 그 남자친구를 절로 저기로 보내버리는 거죠. 네. 유배를 그 충격에 네. 그 충격에 이 헌정왕후 그러니까 천추태후의 여동생이 네. 그 충격에 애를 낳다가 죽어요. 아 왕욱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다가 죽는군요. 네. 나중에 이제 왕이 될 아들을 낳다가 그렇죠.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현종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량 원군으로 이때는 불립니다. 네. 대량 원군. 엄마는 죽고 엄마가 죽고 살아남은. 네. 아빠는 유배가 있고. 네. 근데 성종이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카잖아요. 그렇죠. 조카잖아요. 근데 이게 유교적 관점에서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네. 내 조카하고 또 동생들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량 원군을 데다가 키웁니다. 거의 양자처럼 아빠라고 불렀대요. 착하네 성종 착하네. 네, 그래서 성종이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일화거든요. 성종이 이 대량 원군을 키우는데 대량 원군이 성종한테 아빠 아빠 거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요. 어디로? 왕욱한테.
아 진짜 아빠한테 가서 이제 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실은 또 진짜 내 자식은 아니니까 조카니까. 어차피 또 크면 또 알게 될 거니까. 그렇죠. 아니 보냈는데 왕옥이 죽습니다. 왜요? 아빠도 죽었어. 네? 나이 그냥 죽습니다. 아. 뭐 병에 걸렸는지 왕건의 아들인데 나이 많을 텐데 뭐. 죽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궁에서 길러지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량원군이 있고요 왕에 네. 그 궁에 있고요. 그다음에 훗날 목종이 될 네. 천추태후와 경종사이에 난 아들도 지금 네. 궁에 있는 거예요. 자 성종이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느냐? 당연히 그 천추태후와 경종사이에 난 목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성종 죽습니다. 네. 목종이 됐죠. 네. 그 다음엔 이제 오빠가 유교를 좋아했던 오빠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치향을 천추태후가 대로. 아. 야 진짜 그 어마어마하긴 했나 보네. 사실은 아니 그 정도면 새로 찾아도 되는데. 그렇죠. 새 남친 찾으면 되는데 굳이 절에 있는 궁의 관료들을 유학 관료들을 조금 탄압을 했겠죠. 약간이지만. 아, 승려가 돌아왔으니 아마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네.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무시하고 불러들이고 궁에서 몇 칸짜리라더라? 뭐 300칸짜리 뭐 집을 네. 짓고 살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안 좋게 보고 분식 분치형 이거는 이제 승재의 또 역사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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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를 한다는 거 넣어야 되니까 네. 네. 막 하고 인사권 전횡하고 뭐 네. 이러면서 조금 사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종 때는 이제 고려의 관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유학 중심으로 된 네. 관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갓 만들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문벌 귀족들이 이제 생기는 시점인데 얘네는 그런 집단이 아닌 거죠. 이상한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네. 다시 옛날로 광종부터 경종 성종으로 이어지는 이제 뭔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흔들만한 놈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게다가 이 사이에서 드디어 애가 태어났다. 애가 태어난 겁니다. 네. 자 이제 유학자들은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문이 들려요. 천추태후가 얘를 왕을 앉히고 싶어한다. 소문이 이제 계속 도는 겁니다. 이상한 소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이게 잘못되면은 신라의 핏줄이 다시 들어오는 걸 네. 수도 있잖아요. 고려 왕족에. 네. 그러면 이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아까 그 대량원군이 떠오르는 거죠. 성종이 이뻐했던, 양자처럼 예. 대량원군을 그래서 천추태후가 절로 보내버립니다. 자기 아들의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 자기 조카지만 머리 깎이고 진짜 승려가 돼요. 승려를 시켜버려요. 아 근데 그 대량원군이 진짜 인생이 대박인 사람입니다. 엄청 이게 우여곡절이 장난 아니네. 근데 네. 나중에 왕이 되긴 됐잖아. 근데 그래서 진짜 대단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여러 번 자객을 보내요. 죽이려고? 네. 천추태후가 살았어. 근데 아마 김치향이나 이렇게 보냈겠죠. 네. 근데 어떻게 사냐면 이 사람이 뭐 물론 뒤에 이 사람이 승자니까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를 되게 잘 맺었나 봐요. 거기에 살던 승려들이 지켜줍니다. 땅을 파가지고 숨겨주고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주변종 관리를 잘했나 봐요. 당시의 절은 보통의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군사 집단. 네. 진짜요? 네. 그 당시 소림사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무술이 있는 사병을 키우고 사병이 네. 복근 있는 승려들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거기는 절사자보다는 사원사자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승려복 입었는데 자객처럼 막 산 뛰어내려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딱 그런 형태. 그런 사람들이 있나? 진짜. 당시에 생각하시면 네. 굉장히 지식의 총아이면서 무력의 총아이면서 여러 가지 힘의 총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대량원군 나중에 이제 왕이 되면 헌종이 되는 이 인물은 현종이 되는 이 인물은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고 네. 아빠도 유배지에서 죽었고 그래가지고 삼촌 밑에서 컸는데 삼촌이 나를 예뻐했었는데 삼촌 죽고 그리고 나서 절에 쫓겨났는데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이모가 자기를 죽이려고요. 이모죠. 네, 이모예요. 이모. 네. 이모가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모가 자기 아들 때문에 나 죽이려고 들고 이 사람은 파란만장하네. 기구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쭉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만큼 적통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이 사람의 아빠는 아까 말했었죠. 왕건의 아들입니다. 왕건의 손자예요. 네. 왕건의 손자예요. 엄마도 왕건의 외손녀이자 손녀고 완전히 적통.
완전히 좋다니까 유교적 입장에서 이 사람은 무조건 왕이 돼. 다음에는 무조건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무조건 왕이 돼. 근데 이 천추태후 쪽은 아마도 패서 지역,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의 황해도, 원래 그 천추태후의 외가 쪽 집안. 네. 그 다음에 이 외가 쪽 집안의 사람이 김치향이기도 했으니까 아마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중앙의 근기 지역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 이 황해도 지역에 있는 패서 지역에 있는 애들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얘네도 계속 서경 얘기하거든요. 서경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요런 이 두 세력 간의 이제 왕권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의문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천추궁에 불이 나요. 불이 난다. 네. 천추태후가 머무르는 곳에 처음에 불길이 시작되는 건 아마 무기창고라고 써져 있거든요. 무기창고에 우연하게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천추궁으로 옮겨 붙어. 누군가가 일부러 한 방화일 가능성은 100%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아직도 몰라요. 기록에는 김치향 이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김치향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되는 거예요. 김치향 입장에서는 지금 사건이 없는 게 더 편해요. 그렇지. 이전 우리가 광종할 때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잖아요. 뒤집어 씌운 거구나.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누구냐? 최근에 연구자분들은 아마도 대량원군과 그의 유학 주변에 있었던 유학자 세력들이 지금의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폭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판을 뒤집으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건 모릅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요. 아무튼 불이 났어요. 이거는 어떻게든 뭔가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막 뭔가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목종이 감금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료들이 나와요. 목종이 목종이요? 감금. 네, 목종이 아마 감금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료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종이랑. 그러니까 아마도 연금 상태였네. 네, 대량원군과 그 주변 일파들이 목종을 감금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 아마도 그렇게 추측이 돼요. 네. 그때 그러면 천추태후랑 김치향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의외의 인물을 부릅니다. 그게 아까 말했었던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조가 누구냐면 지금의 그 평양, 평양 그 위쪽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변방을 어떻게 보면 북방을 지키고 있는 군사 집단, 변방 수비대. 네, 변방 수비대예요. 얘한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목종이 위태로우니 와라, 내려와라. 네. 이걸 지켜서 나라를 다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책 지키던 애들을 수도로 백 시킨 거예요. 근데 정말 미스테리한 게 강조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이 강조가 시키는 짓을 안 하고 내려와요. 근데 처음에 내려올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군사를 엄청 이끌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사를 안 이끌고 내려옵니다. 자기 혼자 와? 혼자는 아닐 거고 아마 주변에 한 어느 정도 가병 정도만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아, 얘도 이제 어디에다가 자기가 불을 타야 될지 보는구나. 천추태후랑 김치향과 목종은 아마 얘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해도 인근에 이제 같이 그 패서 지역에 같이 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얘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간을 보는 거죠, 걔. 그지. 사실 누가 왕권을 잡을지는 알 수 없는데 섣불리 줄 섰다가 자기도 같이 날아갈 수 있으니 근데 조금 더 이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소설에는 대량원군 쪽이 강조를 회유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보내는 건 대량원군 쪽에서 밑에 핫바지 한 둘을 보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 김치향이랑 청추태호가 목종을 감금한 거다. 지금 목종 죽이고 지 아들을 이 김치향 아들 왕 시키려고 날리고 너 지금 딱 불러가지고 너 죽이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다시 북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제서야 5천 명을 이끌고 다시 내려와요. 근데 그 5천 명 데려온 5천 명을 누굴 위해서 쓸 것인가? 그때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데 이때 아빠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와요. 아, 강조 아빠한테? 강조의 아빠한테. 아마도 강조의 아빠는
이 대량원군이랑 유학자 쪽에 포섭이 이미 되었었던 모양이에요. 아~ 이미 회유가 된 거죠. 회유가 돼서 지금 이거 빨리 난 진압하고 대량원군 쪽 세워야 된다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낸 거죠. 그때서야 5,000명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진압을 하는 거죠. 진압을 아~ 하고 김치양을 죽이고 목종을 유배 보내다가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인다고요? 네. 그래서 강조의 난인 거예요. 와. 그리고 목종을 죽여버리고 대량원군을 앉혀서 네. 왕으로 옹립시키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그 대량원군이 왕이 되는 게 이제 현종이 되는 겁니다. 와. 사실은 대량원군이 죽인 거죠. 근데, 죽인 건데 근데 자기 황제를 죽이니까 그렇죠. 황제를 죽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황제가 황제를 그러니까 반역자가 그러니까. 황제를 죽였다고 써야지 사실. 광조 나중에 한 자리 해 받았겠네. 엄청난 자리를 차지합니다. 군권을 다 장악하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거란과의 전쟁 때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가는 직책. 또 대장군 같은 걸 했구나. 네, 대장군입니다. 근데 가서 아주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잡혀. 네. 거란한테 잡혀. 네, 포로로 잡혀. 방구석 여포였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기록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 거란한테 잡히거든요. 네. 거란의 황제 앞에 끌려가요. 네. 왜냐하면 거란의 2차 전쟁은 이 강조의 난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네. 거란이 이제 전쟁의 이유를 명목을 대야 돼. 그냥 허울인. 네, 허울뿐이지만 어쨌든 니네는 유교 국가라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을 마음대로 앉히는 나라야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니네 한번 벌 한번 크게 줘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벌어진 전쟁이 거의 쌉소리인데 어쨌든 그런 그렇죠. 명분을 내세운 거죠. 명분을 내세운 거죠. 근데 끌려갔는데 요 나라의 황제가 물어봐요. 너 어이 강조 너 그 고려 배신하고 우리 쪽에 붙으면 살려줄게. 그러는데 강조는 그걸 거절합니다. 지조를 지켜요 또 거기서는. 나는 고려의 신하인데 어떻게 난 그럴 수 없다. 의외인데? 그리고 네. 어느 정도로 하냐면 살을 베어버려요. 살을. 자기 살을 자기가? 아니요. 고문하는. 고문하는 거죠. 넘어올 때까지 우리는 너 살 벨 거야. 근데도 거절합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다. 왜 네?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강조가 도대체 그러면 그때 강조의 난 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를 가지고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왕건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된다는 신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요즘에 훨씬 많죠. 왕건의 자손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진짜 찐 충신이었구나. 네, 그렇죠. 김치향은 안 그렇죠.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종을 지키러 갔던 것도 맞고 1번. 근데 목종이 어떻게 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김치향은 안 돼. 당연히 왕건의 적통이 이어야지. 그래서 대량원군을 옹립시키려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요즘에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 강조가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을 때 옆에 있던 애한테도 그 요나라 황제가 야 너 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바로 갈아탑니다. 내가 어찌 옛 강산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태양이 여기 있는데. 근데 계속 죽여요. 계속 죽여버리거든요. 네. 그런 애도 있었는데. 필요했던 건 강조겠지, 사실. 네. 강조는 끝까지. 살이 베어나가는 속에서도 이제 지조를. 살이 다 베어져서 죽어요? 네, 결국 죽습니다. 고문 받다가 죽어요. 이게 능지처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선이 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이것도. 왜냐면 얘가 여기에서 고려에 대한 충직함을 보여야 얘가 일으킨 난까지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되니까 얘가 살이 베어나가는 데까지도 고려를 지켰다. 그래서 적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있었다. 사실은 우리가 살 베어나가는 걸 조선시대 애들이 직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목격자 뒤졌는데. 그러니까 직관한 게 아니면 애초에 이 상황 자체를 처음부터 만든 걸 수도 있지. 살을 베어내면서도 넘어와 했을 때 오히려 강조가 제일 먼저 넘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강조는 지키려고 했고 그러니까 얘가 했었던 행동은 다 정당화된 적통으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굉장히 강조의 난에 강조를 네. 한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역사학자 같았어. 네. 내 피셜인데 무슨 아무튼 근데 이제 천추태우는 그럼 어떻게 됐냐? 천추태우는 네. 이제 강조가 현종을 앉힌 다음에 특이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네. 살려둡니다. 살려두고 선추태우는 마지막까지
그 자기 원래 동네였던 황해도 네. 그 황주 출신이거든요. 네. 황주에 살다가 나중에는 개경으로 왔나? 그래서 나이 천수를 누리다가 죽어요. 아. 근데 과거에는 궁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배자는 함부로 안 죽여요. 왜냐하면 행정 구조 자체가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치면은 거기가 반란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반란에 겁을 먹기 때문에 살려두고 이렇게 협조하는 형태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 지역은 끝까지 고려가 망할 때까지도 엄청난 세력이에요. 엄청난 세력으로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는 못했을 그러니까 수도 있습니다. 강조는 아까 전에 어쨌든 거기서 살 배어나가다 죽은 거죠. 네. 죽었죠. 고려의 왕계가 이 왕의 계통이 네. 왕건이 있고 해종, 정종, 광종, 경종까지 쭉 이어질 때는 다 형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네. 현종 때부터는 다 현종의 직계입니다. 현종의 나라예요. 네. 현종 이후부터는 현종으로부터 이어지는 형제 상속이 된다 그래도 네. 현종으로부터 이어지는 애들. 이게 조선의 유학자들이 볼 때 현종이 정통이 된 정통이 거. 되는 거죠. 그걸 네.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가 된 거죠. 네. 자, 이 그러면 천추태후는 어떤 인물이었나 이런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진짜 천추태후는 어떤 인물이었나 생각해 보면 여성으로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을 뿐일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네. 뒤에 이제 역사로 기술을 하려다 보니 승자 역사로 기술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악역이 필요했고 그 악역을 천추태후가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맞네. 따지고 보면 그냥 혈통 좋게 잘 태어난 것밖에 없는 거죠. 네, 혈통도 좋았고 뭐 당시에. 뭐 그 외가의 오빠랑 근데 뭐 결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남자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고추가 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줄일 수도 없고. 내가 의도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만났는데 큰 건데. 확인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원래 천추태후의 잘못이 아니죠. 왜냐 그 시대의 그 습속이 그런 거니까. 네. 진짜 그 년이 아니라 그 년에 왜 초반에 그랬나 했더니 진짜 그렇네요. 네. 이거 판단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몫인 거야. 이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었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이게 근데 천추태후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조선 성리학자들이 써놨었던 그대로 썼어요. 네. 연구도 네. 그냥 완전히 약간 음란하고 반성리학적 반유교적. 근데 음란하다고 하는 거는 남편 죽고 다른 남자 만난 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별로 음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죽은 거 어떡할 거야? 뭐. 그러니까 내가 만난 것도 큰 거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아니, 보니까 걔가 전국에서 제일 큰 애를 찾아와라. 이래서 찾았으면. 그래서 막 오디션 해가지고 막 서로 맞대보고 해가지고 제일 1등 안에 그렇죠. 취한 게 김치향이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만났는데 커.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 반대급부로 천추태후는 굉장히 유능한 여성 정치가였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천추태후 때 전쟁도 없었고 그다음에 막 그렇죠. 외세 침입도 없었고 태평성이었나 네, 오히려 네, 막 외세 침입도 없고 그다음에 거란을 상대로 이 전까지 이제 성종 때에는 송나라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대적인, 네, 사대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자주적인 네. 천추태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천추태후 때는 목소리를 좀 내거든요. 우리는 뭐 약간 목종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천자고 우리는 황제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자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종이랑 천추태후가 하나니까 이건 아마 천추태후의 북방을 향한 자주적인 목소리였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양 극단에 서 있는 게 요즘에는 둘 다 좀 과한 평가다. 그렇죠. 고려의 성문화를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진짜 없어요. 정말 없는데 없었겠지.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중국 송나라 때 네. 고려를 왔다 간 사신들이 쓴 기록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송나라의 사서죠. 네. 그게 뭐 고려도경이라고 그림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절혼이라고 하거든요. 이혼. 네. 이혼이 절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 같은 거. 그래도 그냥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을 고려는 남녀가 그냥 대단히 자연스럽게 같이 합니다. 혼통. 남녀 혼탕. 네. 혼탕. 그걸 보고 송나라 사실 뭐야 이게. 아, 중국에서도 없었던 문화구나. 뭐야 이거 얘네는 왜 목욕을 같이 해. 얘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하나의 풍속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한 달에 운동을 제안해봅니다. 고려 다시 고려로 돌아가자.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은담도 고려 은담만 먹어. 코리아잖아 근데. 우리가 코리아잖아 우리가. 네. 우리가 코리아의 네, 코리아 그래서 코리아예요. 아, 진짜. 근데 고려가 괜찮은 것 같아. 여자도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 네. 그래 다, 서로 다. 서로 열려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재산 똑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 거기는 그랬어. 그러니까 네. 단지 왜냐면 고려는 무역 국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대외 관계 속에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무역 국가라는 건 상당히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의 성리학 때문에 많이 좀 선비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아직도 유교 탈레반이라는 얘기를 듣잖아. 근데 이게 조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신기하네. 그런데 저 이런 약간 열려 있는 성문화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가 굉장히 땡깁니다. 목종이 세 명이랑 같이 남자 세 명이서 쓰리썸을 했다라는 사실과 유씨 두 명 그러니까 방에 들어갔다. 아, 그렇죠. 유추하는 네. 기록이 남아 있다는 네. 것도 네. 네. 어떻게 보면 목종에게도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만 남겨두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 초반에 조금 복잡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것만 살짝 넘어서면 너무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고려 역사에 담겨져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종종 고려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추태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새로운 또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